되었었던 걸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지금 다니엘서 좀 펴보시죠. 다니엘서 지금 보면 다니엘서에 그 저희가 2장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장, 7장 봤었고요. 8장 봤었고요. 9장 봤었죠. 11장도 봤었고요. 아, 9장은 안 보고 11장까지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잠깐 보시면요.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많이 볼 거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아주 그냥 이렇게 막 편집하는 걸 해놓으시죠. 그 다니엘서 9장 24절 보시면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를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주고 영전한 일을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이라고 또 지극히 거룩시켜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62일의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리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될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니 그가 그 이레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보험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을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지금 다니엘의 71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시간 동안 배웠었고요. 그래서 71에는 결국 유대인들에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에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딱 주셨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62일에 앞에 처음에 7일에가 있으니까 69일에 이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거다. 주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고요. 그게 이제 계산해 보면은 AD 33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한일에 하나만 있다고 했었습니다. 한일에는 7년인데 그게 바로 대환란 기간이고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 9장에서 적그리스도 누굴까요? 26절에 보시면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냐 자기를 위한 거 아니냐.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초림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 여기서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겠죠? 그 성소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려면 그것에 그들은 홍수가 있을 것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한 것이 작정되죠. 바로 장차 임할 통치자가 적그리스도죠. 장차에 적그리스도. 지금 주님이 돌아가시고 주님 초림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7년 환란기가 있을 것이고 그 환란기에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 성소를 파괴할 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가 여기서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니 그 저희가 계시록 보면서 그 환란기 동안에 그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평화의 사도로서 사람들한테 높이를 받다가 그 중간 환란기 중간에 가가지고 본색을 드러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니까 7년 동안 그 적그리스도가 그 환란기 동안에 이제 평화의 사도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 우주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다가 그 다음에 그 일의 중간 3년 반이 돼가지고 희생과 보험물을 그치죠. 희생과 보험물을 그치게 한다는 건 사실 이게 유대 율법에 의하면 매일매일 희생과 보험물을 성전에 드려야 되거든요. 그 율법을 깨트린 걸 얘기합니다. 율법을 깨트린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할 뿐더러 가증한 거로 뒤덮게 한다는 거죠. 바로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대한 얘기는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계시록 11장 2절로 보시면요. 계시록 11장 2절로 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 다니엘서에서 무슨 얘기 했었죠? 그 한일의 반, 절반에서 지금 그 가증한 것을 더 성전을 덮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1장 2절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성전 밖에 있는 뜰을 내버려 측량하지만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셨으니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뒷밟으려. 지금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뒷밟다는 얘기가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얘기와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되면 결국 누구를 핍박하는 걸까요? 유대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설명되니까. 그 유대인의, 환란기에 유대인의 핍박에 대한 얘기 우리 배웠었죠. 어디서 배웠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많이 저게 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볼 때마다 얘기 드렸었죠.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얘기냐?
이거는 바로 환란기 때 유대인들이 겪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은 유대인을 쓰여진 복음서인데 그 24절에 나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환란기에 당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1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15절. 이 24절 15절에부터 21절까지의 소제목이 제가 가진 이 그 스타디바이블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유대인을 향한 큰 환란이라고 되어있어요. 환란이 유대인들한테 온다는 얘기죠. 15절에 아주 명확히 나옵니다. 그런 즉 대언자 다니엘 주님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의 성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있는 자를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인자들은 산불로부터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으로 무엇을 취하든지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는 아이벤자들과 전농인자들에게 화해가 있으리라.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으니 세상이 있을 때 일로 그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으리라. 지금 여기 명백하게 15절에 다니엘서에서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다니엘서에서 나온 대로 환란이 올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언제는 얘기죠? 다니엘서에 환란이 온다는 얘기는 마지막 일에 대한 얘기니까 대환란기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대환란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때 유대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23년 24절 읽겠습니다. 그때 누가 너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큰 이적들을 보여주는 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를 속이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4절 24절 보시면 그렇게 환란기가 오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이적을 나타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적이 가짜 이적입니다. 가짜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짓 대언자나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이는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환란기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을 보여주면서 나는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런 너희들의 구세주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 믿고 싶어집니다. 안 그러셨어요? 믿고 싶어요. 사람들이 절집에 왜 갈까요? 절집 왜 합니까? 아니 정집이죠 정집.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게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정집 뭐 이런 것들 영화에 나오는 뭐 무슨 무당 뭐 이런 영화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 무슨 텔레비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그 유명한 역술인 해가지고 트림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술가 정직 왜 가냐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 듣고 가는 거 없어요. 듣고 싶은 얘기 아니 그러니까 가서 복채를 내죠.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하는데 왜 복채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 이런 저 부적이라나요? 부적을 줄 테니까 부적을 사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라. 그럼 운이 풀릴 것이다. 뭐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거 아닙니까요?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는 뭔가에 묻고 의지하고 싶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확실을 얻고 싶거든요. 어려운 환란기가 오면 그런 거짓 그리스도 그런 이적을 통해서 가짜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거짓말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짓 대언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성경을 보면 구별할 수 있죠. 성경에 나온 대로 환란기에 그리스도는 오지 않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환란이 끝나고 오시거든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환란을 겪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와서 거짓 그리스도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그런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이적을 통해서 속이는 것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소위 신유라고 하는 겁니다. 신유. 여러분 신유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힐링이라고 하죠. 영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병 아픈 사람들한테 안수기도해서 일어나는 게 신유입니다. 주님의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 고쳤다. 말기 암 환자가 고쳤다. 이런 게 신유입니다. 그리고 뭐 방언 막 하면서 방언을 통해 가지고 뭐 그게 천국의 언어고 천국의 언어를 통해서 미래를 본다.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몸을 보여주셨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 거짓이라는 거죠.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속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그 신유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신령 부분에 가는 데 가면 사람들이 터져 나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안수기도 받고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놀라운 거는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게 다른 근거가 있다는 게 아니라 거짓된 기적으로도 사람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플라시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뭐냐면요, 사람이 가짜 약을 주잖아요. 가짜 약을 주고 이게 진짜 약이라고 말을 해주면 진짜 몸이 좋아집니다. 사람 몸에는 굉장히 사람 몸이 아주 신비로워가지고 저희 아내는 저희들이 그 많은 그 소위 말하는 그 호르몬들이 있어 뭐 전자 뭐 생물 쪽차는 모릅니다만 뭐 엔돌핀을 많이 들어보셨죠. 엔돌핀. 그다음에 뭐 엔돌핀은 이 몸 안에서 나오는 강력한 천연 진통제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마이돌핀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엔돌핀에 뭐 열 배가 세다는데 그런 것들이 나온대요. 뭔가를 전신이 믿게 되면 그게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거죠. 플라시보 효과도 그런 거 연결이 돼서 실제로 A란 이쪽에는 진짜 약을 주고 이쪽에 가짜 약을 주면서 가짜 약 주는 사람에도 진짜 약이라고 하면 효과가 똑같이 나타날 때가 아니에요. 물론 오래 안 갑니다. 하지만 최소한 일시적으로는 좋아지죠. 거짓 그 신유라든지 거짓 그 방언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마이돌핀이나 엔돌핀의 효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뭐 아프다가도 안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그거는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더 이상 그런 이적을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반에 사도 바울이 이적을 행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 사도들이. 근데 후반에 가면요, 사도행전 뒷부분에도 신유가 안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눈병이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신유의 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자기 눈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껏해야 디모데에서 보면 디모데한테 위장병이 있으면 포도주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포도즙을 먹으라고 해요. 포도즙을 먹으라고. 신유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신유라든지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굳이 말씀드린다면 거짓 대언자나 거짓 그리스도들의 속임수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조용기 같은 사람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아주 유명한 소위 말한 목사인데 무슨 콘서트 처럼 이런 목사랍니다. 목회랍니다. 그래서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데서 얘기하고 뭐 텔레비를 방송합니다. 조엘 오스틴도 그러죠. 사랑하고 믿고 이러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겁니다. 삼박자 축복 비슷한 거예요. 주님 열심히 믿고 사랑하라고 하죠. 사랑.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밟힐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나요? 성경에는 사랑하는 주님이기도 하시고 진노를 하시는 주님이기도 하시고 여러 성경 주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주님도 있지만 사랑하시는 것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지. 긍휼하시는 것도 하시지만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또 벌주기도 하시고 이런 주님이세요. 그 성경이 나온 대로 믿어야죠. 근데 하여튼 신유라든지 그런 그 방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 속이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보이는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것들이 거짓된 것이다. 거기 속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상황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상황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다 어떨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볼게요.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인 것을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는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떠나지라는 일이 있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그는 경배받는 모든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한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느냐. 내가 아직 저희한테 있을 때 이 일들 너희에게 말한 걸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여기서 3절에 보시면 저 죄의 사람 먼저 떨어져 가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 떨어져 나가는 일은 배교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요. 배교하는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저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온 환란기가 지나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명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 환란기를 통하지 않고 환란기가 끝나지 않고 주님이 안 오신다고 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뒤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야. 하나님이 불리거나 경배받는 모든 게 높이는 자다. 이것도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적그리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를 벌 주시면 더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그렇죠? 근데 그 여기에 관련돼가지고요. 다시 한번 그 뒤에 보시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9절과 11절 보시면 곧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세력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그 자를 멸하시라. 주님이 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사탄을.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이것은 진리를 믿게 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를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나 그런 거짓 대언자를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있는 사람이 왜 믿냐면요, 거짓말에 속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군요. 근데 왜 속는지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강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속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으시면 속아진다는 겁니다. 강한 미혹을 보내 속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뭐냐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그런 걸 하거나, 그렇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히려 속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쪽으로. 그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주님한테 간 사람도 있지만 중간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다 보면 진짜 믿어서 주님을 가든지 아니면 주님의 미혹에, 주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서 속게 만드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속든지 안 속든지. 또 여러분 어디 속으시겠어요? 속으시겠습니까? 안 속으시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분명한 점은 그런 가짜 대언자, 가짜 그리스도들이 판치는 세상이 언젠가 올 거고요. 지금 이미 그런 사람이 판치고 있고요. 더 판치는 세상이 오겠죠. 지금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안 왔으니까. 판치는 오겠죠? 그 판치는 세상이 오고 나서 그때는 주님이 안 오시고 그거를 모두 다 정리되는 시점에 오실 거라는 얘기죠. 주님. 그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런 가짜 대언자, 가짜 그리스도 그런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대화 나누기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적그리스도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적지만 적그리스도 없지만 아직은 하지만 적그리스도하고 비슷한 적그리스도하고 연결되는 그런 가짜 대언자는 벌써 넘쳐나고 있죠. 주님 믿으면 주님 믿으면 돈 많이 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는지 적게 얻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열심히 믿어도 재물을 많이 얻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믿어도 재물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 하나하나에 다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야 재물 많이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은 주님은 재물에 관심이 없으시다. 아니 주님 왜 재물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이 모든 게 주님 건데. 주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재물에 관심이. 근데 지금 이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에 보면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저희같이 동양 유교문화과 또 그 유교문화권에 면면이 흘러드는 그런 유교라든지 도교의 도교도 저기 도교는 이제 중국의 모든 문화가 도교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유교나 도교의 문화권의 핵심적인 정보는 뭐냐면 하늘의 뜻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은 천명이라고 부릅니다. 동양철학에서 하면서 뭐 점치는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그 저 노자라든지 장자라든지 아니면 공자 같은 동양철학 책을 읽어보면 천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의 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뜻으로 하면 주님의 뜻 같은 거죠. 그 천명을 동양철학의 핵심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힘에서. 사람의 힘에. 뭘 통해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게 동양철학의 기본이에요. 그게 지난 4천년, 5천년을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저희 같은 그 동양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천명을 바꿈으로써 복을 얻어야 된다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동양철학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독교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용기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귀에 싹싹 들어오는 겁니다. 믿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한국 기독교 신앙은 기복 신앙이에요. 복 달라는 것보다 복 달라. 근데 내가 더 장군 신한테 가서 기도하고 복 달라고 하는 거나 교회에 가서 복 달라고 하는 게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수능 때 됐을 때 어머니들이 그 수능 때 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녀가지고 그때 가서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주님이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거는 저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사는 걸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걸 원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한테 마치 뭔가 요구하고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많은 그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목사들의 잘못도 있지만 물론 그 따라가는 성도들의 잘못도 크죠. 목사의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이 문화권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그렇게 쉽게 믿게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다시 자꾸 말씀드리지만 믿거나 속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주님을 믿거나 아니면 속거나 그 중간은 항상 없다는 걸 생각하시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확 가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지금 속지 말라고 하는 거 주님이 지금 얘기하셨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성경 공부 특히 계시록을 하면서 가끔씩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 너무 구절들이 깊이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한 구절을 공부하다 보면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책 한 권 읽었다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정작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우리 지금 13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3장 1절부터 정확히는 13장 1절을 읽으려고 하다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읽었을 수도 있죠.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하려다 보니까 벌써 지금 한 서너 번에 걸쳐가지고 다니엘서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공부함으로써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충분히 여러 번 설명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다니엘서에서 이미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 있던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말씀드렸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두세 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걸 역사 맞춰보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과 연결되는 제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아시리아 제국, 바빌론 제국, 그 다음에 뭐죠? 메데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 다음에 부활한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부활한 로마 제국. 그 부활한 로마 제국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부활한 로마 제국을 부수는 게 바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로마 제국을 깨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부활한 로마 제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역사적으로 검증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역사적으로 검증됐다는 얘기 한 3시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3주 전에 3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로 말씀드리면요. 다니엘서에는 아시리아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11개 나옵니다. 11개 나오는 아시리아의 그 많은 왕들이 성경에만 나왔었는데 그 전에 그 이후에 고고학 발굴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씀드렸죠. 바빌론 왕국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빌론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 한 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제국이었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뭘 했냐고요? 유대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아까 아시리아 제국은 뭐를 멸망시켰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빌론 왕국이 유대 왕국, 두 번째 왕국인 유대 왕국, 그 남쪽의 유대 왕국을 멸망시켰고요. 그 유대 왕국이 멸망시켜가지고 전부 어디로 끌려가죠?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죠? 바빌론으로 끌려가는데 바빌론 끌려간 거를 다시 유대로 돌려주는 왕이 누구죠?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들어보셨죠? 그 고레스 왕이 바로 메데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데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왕이 누구냐면 그리스 제국이었잖아요. 그리스 제국의 왕이 누구냐? 그리스 제국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제왕이에요. 다 들어보신 이름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고레스, 알렉산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 제국의 마지막 여왕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예요. 여러분 맨날 텔레비에서 보시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리스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여왕입니다. 클레오파트를 멸망시킨 건 누구냐면 카이사르 시저였습니다. 재밌으시죠? 그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과 역사 다 맞아요. 지금 유일하게 다니엘서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건 마지막 한일에 최후에 오는 마지막 한일인데 그 마지막 한일에 대한 제국은 누구냐? 그것이 바로 그것이 그 저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굳이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드린 겁니다. 그 왜 이 얘기를 드리면 그게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걸 아시면 저는 이런 실감이 듭니다. 그 앞에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를 다니엘이 썼을 때는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페르시아나 그 뒤에 나온 그리스나 로마는 다니엘은 미래입니다. 다니엘은 언제 사람이냐면 바빌론 제국 말기의 사람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 왕때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페르시아 제국이나 로마 제국은 전부 미래일이에요. 그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부활한 로마 제국도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미 다 맞췄으니까. 이제 그런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그거 다 알겠는데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디 나오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지. 그럼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어디 나오지?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야 하도 이렇게 길게 말씀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볼게요. 적그리스도 다니엘서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적그리스도는 어디 나오느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 첫 번째 저는요. 다니엘서 7장에 뭐 그 앞에서 여기 나오는데 명확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7장 23절부터 그가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을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 나온 열부를 앞으로 인할 열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은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지치려고 또 때와 그 법을 바꾸고자 생각하니 그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들이라. 그러나 심판이 진행되듯 그들이 그의 통치권자를 빼앗아 그를 끝까지 소멸시켜 파멸시켜. 여기서 지금 누가 적고 있었냐고요? 그입니다. 그. 거기 보시면 24절에 둘째 중에, 두 번째 중에 다른 왕이 적고 있었고요. 25절에 또 그가 적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그들이 그의 통치에 적고 있었고요. 적고 있어가 환란기에 나와서 큰 권세를 얻었다가 멸망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7절에 나오는 적고 있어 외에 또 나온 거. 8절에 보죠. 8장에 보시면 8장에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그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그 기쁨의 땅을 다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과 얼마를 땅에 내리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투체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다. 보통 군대, 하늘의 군대 하면 천사들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사의 군대까지 자기를 높인 사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세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바로 루시퍼 얘기죠. 주님까지 자기 높였다가 떨어지는 그 루시퍼 연결되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나오는 12장 12그입니다.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소위 말하는 사탄의 삼일체로 부르는 겁니다. 성부와 성조와 성령과 같은 개념이에요. 정반대 개념이긴 하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탄과 이 적그리스도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 이 그가 적그리스도고요. 지금 적그리스도 벌써 명확히 두 번 나왔죠? 또 한 번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뒤에. 그 19절에 보시면 9절에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장차 이말 통치라는 게 26절에 나오죠. 장차 이말 통치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도를 파괴하리라 26절에 나오고요.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들 한 일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자를 두렵게 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까지 그걸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것에 써야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니엘서 그래서 11장에서는 이걸 또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 보시면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라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것이나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공적을 세웁니다. 백성 중에서 깨달은 자들이 많은 사람의 교훈을 유통이나 여전히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꽃과 포로로 사로잡힌가 노력으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넘어질 때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통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으리라. 지금 적그리스도한테 붙은 사람이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환난 기간에 적그리에 붙은 사람이 많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겠습니다. 그 왕이 적그리스도죠.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을 말하며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며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여러 이름 중에 사탄의 이름이 뭐가 있었죠? 대적하는 자라고 있었죠. 대적하는 자. 대적한다는 얘기였죠. 적그리스도.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지금 굉장히 자세히 아주 자세하게 지금 그 21장 전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저희가 이 다니엘서의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니엘서 내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아주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충분히 설명된 내용이 지금 그 계시록 13장에 걸쳐 와가지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다 할지 모르겠는데 계시록 13장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사실상 13장 1절부터 10절을 다 공부를 했거든요. 하지만 한번 쭉을 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보시면요. 내가 바다의 모래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일곱 머리에 12가지 한 짐승이 올라오는 거더라. 그 뿔들은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한 신성모독하는 짐이 있더라. 13장 1절에 있는 이 짐승은요. 일곱 머리에 10뿔이 있는 짐승은 바로 다니엘서 7장 7절에 나오는 그 넷째 짐승과 같은 겁니다. 이 다니엘서 7장 7절의 넷째 짐승과 같은 것이고 이 넷째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3장 1절하고 다니엘서 7장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거는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있는데요. 뿔이라고 하는 건 권력을 얘기합니다. 열 뿔은 열왕이라고 해요. 뿔은 권력을 얘기하고 뿔은 힘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열 뿔과 열 왕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지만 계시록 12장 3절은 나오고요. 계시록 12장 3절 볼까요? 계시록 12장 3절. 계시록 12장 3절에 보시면 일곱 머리가 그 하늘에 또 이적이 나타나니 보라 일곱 머리가 열 뿔을 가진 그 붉은 용이 있더니 그의 머리 위에 일곱 개의 관이 있으면 지금 이거 같은 거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 저희가 그 이런 생각 가끔 하지 않으세요? 왜 굳이 자꾸 로마에 대한 얘기를 할까? 왜 부활한 로마 제국 그 적그리스도 가리키는 그 제국이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고 자꾸 로마를 붙여서 얘기할까 얘기 드리는데요. 그 얘기가 계시록 17장 9절에 나옵니다. 17장 9절에 보시면요. 여기에는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짐승의 일곱 머리입니다.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다. 지금 일곱 머리 일곱 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를 상징하는 게 일곱 산입니다. 일곱 정확히 말하면 일곱 언덕입니다. 로마는 원래 도시국가였고요. 제국 로마는 도시국가에서 시작이 됐고요. 티베레 강변이라고 하는 작은 강변에 있는 도시국가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도시국가 티베레 강변에 있는 일곱 언덕이 로마의 첫 번째 근거지였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제일 대표적인 언덕이 이제 그 카피톨리노라고 하는 언덕과 뭐 퀴날레라는 언덕하고 몇 개가 있는데 일곱 개 언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 지도를 펴면 일곱 개 언덕이 나와요. 고대 로마 지도를 보면 고대 로마 시가 지도를 보면 일곱 개 언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개 언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로마를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아 이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로마 제국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마 제국은 400년대 중반에 AD 400년대 중반에 멸망했지만 그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로마 제국까지 너무 생각해보면 거의 1500년을 로마 제국이 했었지만 지금은 멸망했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얘기는 옛날의 로마 제국은 아니라는 얘기죠. 새로운 로마 제국, 부활한 로마 제국이 될 것이고 그 로마 제국은 어떤 것이냐? 여러 나라가 연합한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활한 로마 제국의 일종의 상징이 EU라고 봅니다. EU 아시죠? EU. 유럽연합이 그 로마 제국 땅이거든요. 거기가 원래 로마 제국 땅에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된 거기 때문에 EU가 지금 부활한 로마 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환란기가 되면 그 부활한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누군가가 나올 것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환란이 올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비슷하긴 한데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1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같으며 그의 이름은 사자일 같은데 용은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것도 계시록 7장,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과 연결되죠. 아까 다니엘서 7장 펴보셨으면 7장을 보십시오. 7장에 보시면 7장 4절에 보시면요.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 그죠? 첫째 짐승은 사자 같다고 그랬고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둘째 짐승은 곰 같다고 그랬고요. 그죠? 6장에 보시면 셋째 짐승은 표범 같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범과 곰과 사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부활한 로마 제국은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이 그리스, 이 제국들의 그 힘보다 더 그 모든 합친 정도의 힘이 있을 것이다. 아주 강력한 제국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한 로마 제국은 이렇게 사자와 곰과 표범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다 모아져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가능한 것은 이것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탄. 사탄도 굉장히 강력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 비하면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인데서 그 강력한 사탄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13장 13절. 또 내가 보매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네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요거 보시면서요. 5장 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내림들이 한가운데 장로들이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시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 어린 양이 서 계세요. 근데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라고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이건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죠. 이건 진짜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지금 어디서 이걸 보고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 살아 몸으로 생육신한 주님이라는 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하나가 부활하신 거잖아요. 진짜 부활하신 거죠. 근데 13장 13절은요 상처를 입게 죽게 된 거예요. 죽을 것 같이 보이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입니다. 부활이 아니에요. 5장 6절은 부활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지금 셋째 하늘에 계셔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13장 3절은 죽은 건 아니고 부상을 입어서 큰 상처를 입어서 죽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다시 상처가 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꼭 부활할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예를 들면 심장이 잠깐 멎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그렇지만 살아났어요. 그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믿게 되겠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죽음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우리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인데 누군가가, 특히 자기가 믿는 교회 목사님이 그 죽음을 극복했다고 한다면 그 목사를 예수님처럼 믿고 싶었겠죠. 단지 문제는 그게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죽을 것 같이 보이다가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무섭게 이걸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냥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니까 아 그러니 필상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기 암 환자한테 치료해가지고 암세포가 다 없어져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그럼 뭐 말기 암 환자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들어가가지고 했다 뭐 아니면 목사님이 말기 암 환자였는데 뭐 저기 어디 가서 천일 기도를 했느니 뭐 백일 기도를 했더니 낫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님이 재물을 주시거나 건강을 주시거나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건강, 재물과 그런 거에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런 걸 듣고 믿고 싶지 않죠. 주님 믿으면 돈도 주시고 건강해주고 하는 걸 믿고 싶지 그러면 그런 거 상관없다는 믿고 싶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축복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돈을 벌는 돈을 미국 텔레비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텔레비전으로 24시간 내내 설교봉사하는 데가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케이블 TV 보면 서너 개씩 됩니다 그 설교방송에 보면 밑에 자막이 나와요 자막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그 목사님이 안수한 목 선수건을 팔아요 그 선수건 되면 병이 낫는 마치 사도 바울 했듯이 웃기는 거는 잘 팔려요 그게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은 항상 이게 많은 거짓 대언자와 많은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14절까지만 읽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마치 부활도 흉내낼 것이다 부활도 가짜를 해서 할 것이라는 얘기가 13절인데 14절 그들이 그 짐승의 권능을 준 용의 경배와 그 짐승의 경배가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냐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런 사탄을 보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고 경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절 5절부터 좀 다음 시간에 그냥 마무리해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주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거짓 대언자와 거짓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저희한테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경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더 성경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계속되는 우리 예배 시간도 주님께 맡겨 우리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